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밀엄을 준비했습니다. 자 밀엄은 진짜 오랜만에 다시 하는 컨텐츠 같은데 지금 대략 한 7천에서 한 만 마리 정도 되는 양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식용곤충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먹게 될 수도 있는 미래 식량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오늘 이 밀엄에게 어떤 친구를 먹일 거냐면요 바로 짜잔 황소개구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제가 내장을 제거하고 지금 얼려서 신선하게 가지고 왔는데요. 크기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잡았다! 야! 오, 잡았다! 와! 야! 내가 해놨다! 잡았다! 진짜 크다. 와, 진짜. 여러분들 이게 링박스가 가로가 거의 48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제 생각에 한 45에서 50cm는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크죠. 지금 이게 고막인데 고막도 엄청나게 커서 소리에 민감하고 굉장히 요즘에 잡기 힘들어지고 있는 황소개구리 생태계 교란 중입니다.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좀 도태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도태되겠다고 하기 힘들 정도로 사이즈가 크고 아직도 막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잡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으로 넣어야겠다. 와 진짜 엄청 큰데 아마 몸이 연하고 해가지고 밀엄 친구들이 굉장히 잘 먹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이게 뼈만 남았을 때 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 황소개구리가 이제 굉장히 크지만 이 친구보다도 더 큰 개구리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인데 이런 친구들이 또 살아가고 있다는 점. 근데 이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게 계기가 원래 1970년대에 원래 단백질 공급원으로 식용으로 유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농가들이 이 친구들을 이제 소득원으로 생각을 한 거죠. 번식을 해서 나중에 키워서 판매를 하면 잘 팔리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리게 되고 그 농가들이 이 친구들을 이제 처리하기 힘들어서 방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고 살아가기 시작을 한 건데 이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사육하는 생물들을 자연에 방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소한 친구들도 하나하나 끝까지 케어하고 절대 못 키울 것 같으면 다른 좋은 분양자, 입양자에게 분양을 해주는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와 지금 시작한 지 한 3-4분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엄청나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밀엄 친구들이 재활용이라고 해야 되죠? 티로폼이나 뭐 비닐봉투 뭐 등등 다 먹더라고요. 와, 심지어 휴지도 잘 먹을 정도니까 아마 이 황소개구리는 잘 먹어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밀엄을 좀 많이 가져왔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분이랑 이제 껍질을 조금 깨물어서 조금 야금야금 먹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하얀 거 있죠?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 하얀 거 뭔가요? 하는데 탈피한 지 별로 안 돼서 아직 몸이 안 굳어서 하얀 거고요. 또 중간중간에 검은 게 중간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죽은 밀엄입니다. 자 여러분들 황소개구리를 넣은 지 약 2일이 되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짜잔. 지금 여기 보시면 하얗게 된 것들 있죠. 이게 지금 번데기일 거예요. 번데기들이 많은데 영양분이 좋아서 그리고 수분이 많아서인지 이거 먹자마자 이제 변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뼈만 남은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아 껍질이 있긴 하네. 아직 껍질이 조금 있긴 한데 와 오픈 아니 들어올려 에이, 뭐야 다리 어디 갔어. 와 분해 다 됐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넓적다리 해가지고 와 아 보시면 지금 여기 야 여기서 번데기 되는 거 뭐냐 무슨 뼈만 남았습니다. 와 진짜 이틀 만에 이 정도면은 대박이거든요. 지금 발바닥을 봐도 이 정도거든요. 이게 뼈예요 뼈 골격. 와 이게 엄청 질기다 보니까 우선 이거 털어내고 한번 꺼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어봐 떨어져. 아, 여러분들 지금 전체적인 크기 비교하자면 진짜 황소개구리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게 지금 딱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다리가 이제 꺾여 있어서 그렇지 쫙 피면은 이게 거의 20몇 cm니까 대략 한 35cm는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발까지 피면 뭐 40cm도 되겠죠. 지금 이게 이제 황소개구리 두개구리인데 여기가 이제 눈 있는 부분, 여기가 고막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쪽이 코 부분인데 뭐지?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잔이빨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기 미롬 아직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빨이 안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먹이를 이렇게 물었을 때 대부분 먹이가 도망가지 못하게끔 꽉 물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이빨의 형태로 진화를 한 것 같고요. 지금 보통 골격이 이렇게 있고 갈비뼈가 있어서 보통 채집을 할 때 개구리 잡을 때 보통 여기를 잡거든요. 이렇게 등을 꽉 잡으면은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뼈 구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없네요. 와, 정말 신기하죠. 개구리가 이렇게 될 줄이야. 이 발가락 보면은 진짜 꼭 새처럼 굉장히 길고 억세 보여가지고, 와, 여기 이제 하나하나 물갈퀴가 있어서 헤엄을 굉장히 치기 좋은 형태로 진화를 했고, 그리고 다리 같은 거는 진짜 다리만 보고 이제 튀겼을 때는 진짜 치킨이라 해도 될 정도로 뼈마들도 이렇게 굵습니다. 와, 신기하죠. 저도 굉장히 신기한데요. 자, 우선 여기에 왜 앞다리, 아 여기 있다, 아 팔, 이게 앞팔이에요. 앞팔 여기 아래턱도 있을 거고 앞발도 있을 건데, 와, 이게 다리 나오네요. 마이 갓, 진짜 역대급으로 미런 컨텐츠 하면서 두개골이랑 이런 거 굉장히 잘 나온 듯한 느낌이 마구마구 들고요. 현재 속살이랑 이제 피부 가죽 있죠, 그것까지 싹 다 먹었습니다. 와, 미럼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근데 아래턱이 어디 갔지? 무튼 이 미럼 친구들은 미럼 기준에서는 지금 영양가 굉장히 좋은 거 많이 먹은 걸로. 아, 그리고 요번에 이게 황소개구리가 이렇게 우선은 골격 구조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이것만 하기는 좀 미럼 컨텐츠가 많이 밀려 있어서 제가 하나를 바로 엮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유로메스틱스라고 하는 도마뱀인데 이 친구는 수입이 온 당시에 폐사를 해서 온 친구예요. 이 친구를 제가 한번 바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메틱스 친구를 한번 미럼에게 한번 먹여보려고 합니다. 아마 며칠 정도 걸릴 거예요. 특히 이 꼬리가 골격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을 거예요. 거드테일 아르마딜로랑 약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벌써 지금 보시면은 빠르게 올라왔죠. 황소개구리와 다르게 이제 껍질이 좀 더 단단하고 해가지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한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4시간 정도 흘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꼬리가 벌써 좀 다 뜯어먹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박이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유로메스틱스 이제 3일차입니다. 자, 공개 바로 할게요. 짜잔! 와. 자, 사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보니까 미럼이 진짜 1일차에서 2일차는 굉장히 힘있게 진짜 빨리 먹거든요. 자, 우선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와, 껍데기만 남고 다 먹었어요. 뭐야 이거. 자, 여러분들 우선 결과물입니다. 몸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장이랑 이런 것들은 벌써 다 먹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꼬리는 이제 비늘이 굉장히 두텁고 억세서 그런지 우선 꼬리는 좀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를 보면은 지금 이빨이 그렇게 날카롭진 않네요. 이 친구들은 보통 야채를 먹다 보니까 약간 좀 뭉툭하게 생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신기합니다. 이게 꼬리 안에도 지금 미럼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살짝 뜯어볼게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느낀 게 미럼 컨텐츠 잘 보고 있어요 라는 인사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좀 신기한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와, 이게 비닐 안에 다 들어가 있네. 자, 이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안에 살 다 파먹었거든요. 안 된다. 아, 뭐야, 탈비껍질이 벗겨지네요. 지금 이 안에 지금 미럼들이 지금 가득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 뜯어먹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지금 미럼 친구들이 굉장히 큰 포식을 했습니다. 안에는 통통 비어있는데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질긴 꼬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튼 오늘 제가 유로메틱스 이 친구랑 그리고 황소개구리 친구를 오늘 미런 컨텐츠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혹시나 또 보고 싶은 컨텐츠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참고로 이 미럼은 진짜 손도 하루 정도 놀으면 이제 살도 막 진짜 다 먹을 정도로 이제 가리지 않고 다 먹는 대식가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야, 오래 하다 보니까 미럼 친구 몇 마리가 좀 죽긴 했는데 이 친구는 농장으로 가져가서 성충으로 만들어 잘 번식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안녕.